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특집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카우팅 리포트, 에반 모블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BA 사상 첫 번째로 이루어진 플레이인 토너먼트의 첫 경기는 10위 샬럿 호네츠 대 9위 인디애나 페이서스였습니다. 전반전에만 24점 차의 점수가 났던 만큼 이제 인디애나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참 아쉬웠던 게 기세를 한참 좋게 올리다가 시즌 막판 5연패를 당하면서 10위까지 순위가 미끄러졌습니다. 라멜로 볼과 고든 헤이워드의 부상이 치명타였는데요. 이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샬럿은 기세를 잘 올렸지만 결국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7위 보스턴과 8위 워싱턴 간의 경기는 제이슨 테이텀이 무려 50득점을 올리면서 말 그대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최종전에서는 워싱턴이 인디애나를 크게 격파하면서 마지막 남은 플레이오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디애나는 지난 2016년부터 플레이오프에서 풀 전력으로 팀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불운이 계속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의 버럭신 기대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팀들이 올라가면서 최종 대진이 확정되었는데요. 2위 브루클린과 7위 보스턴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빅3 같은 경우에는 시즌을 좀 여유 있게 구동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풀 전력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1위 필라델피아와 8위 워싱턴의 경기는 이제 워싱턴이 절대적인 빅맨진 열세를 안고 경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스캇 브룩스와 닥 리버스 지략 대결, 누가 더 삽질을 안 하냐가 되겠죠. 이 지략 대결이 정말 키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폭발력, 이거 하나만 믿고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전력 차가 좀 크게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 이야기입니다. 10위 샌안토니오와 9위 멤피스 간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 동문회라고 할 만큼 이제 요나스 발렌슈나스, 야코 퍼틀 그리고 더마 드로잔 옛날 랩터스 선수들이 많이 있었던 두 팀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드로잔은 야투 부진을 보여주는 등 기대치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2년 연속 5할 승률과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샌안토니오가 어떻게 팀을 꾸려나가야 될지 뭔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7위 LA 레이커스와 8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는 르브론 대 커리로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LA 레이커스 팀의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와이즈먼과 켈리 우브레 주니어 등이 결장하는 만큼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느낌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종전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멤피스 간의 경기였는데요.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멤피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사상 첫 시즌 9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모습을 이뤄냈습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이제 9위로서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작년의 패배가 올해의 큰 약이 된것 같습니다. 이로써 서부도 이제 최종 플레이오프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2위 피닉스와 7위 LA 레이커스의 경기는 이제 11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피닉스를 상대로 경험 많은 레이커스가 얼마나 잘 하위 시드로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레이커스가 이긴다고 하기에는 지금 팀 상태가 레이커스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1위 유타와 8위 멤피스는 모든 전문가가 이제 유타가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멤피스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유타가 그만큼 올 시즌은 전력이 탄탄합니다. 여담이지만 르브론과 폴의 사상 첫 플레이오프 대결이라고 합니다. 폴이 파이널을 한 번도 못 가서 르브론과 붙을 기회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이렇게 플레이인 게임을 보니까 이제 랩터스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슈퍼팬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이제 랩터스 팬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이제 이 슈퍼팬 랩터스가 95년 창단한 이래로 25년간 모든 홈게임을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대기록은 끊기게 되었죠. 현재 캐나다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랩터스가 다음 시즌 토론토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일 라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카디아 대학으로부터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라우리는 짧게 본인의 지난 시기와 이제 노력하면 할수 있다라는 내용 등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을 둘러싼 뭐 트레이드나 이적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먼저 밝히고 시작했기 때문에 팬들의 궁금증은 이제 해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랩터스 팬들은 이제 라우리가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 될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랩터스의 일본인 선수 유타 와타나베가 이번 시즌 3점슛 성공률 40%라는 높은 수치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1.8개 시도에 0.7개 성공인데요. 표본이 작지만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유타 와타나베 내년에도 큰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론 한 18분 정도 출장을 하면서 7득점 정도 올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랩터스가 어떤 포지션의 신인을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와타나베의 출전 시간과 그 스탯 볼륨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스카우팅 리포트 시간입니다. 랩터스가 로터리 픽을 차지함에 따라 이제 탑급 신인들을 지명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랩터스가 지명할 만한 신인들을 매주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에반 모블리입니다. 2001년 6월 18일 생으로 2m 13cm, 98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이제 미국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한 경험이 있으며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선정 그리고 팩12 디비전 올해의 선수와 수비왕을 수상했습니다. 짜잘한 경력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요 스탯과 컴패리슨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경기들을 주전으로 출장을 하면서 이제 57.8%의 높은 필드골 성공률과 30%의 3점슛 성공률, 그리고 70%가 약간 되지 않는 자유투 성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탯은 블락인데요. 무려 2.9개의 블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패리슨은 크리스 보쉬입니다. 즉, 이 모블리 선수가 NBA에 진출했을 때 크리스 보쉬처럼 성장할 것을 많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보쉬랑 직접적 비교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비는 모블리 쪽이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슈팅에 있어서는 보쉬 쪽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블리 선수가 이제 정통 7풋, 좋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9개의 평균 블락에서 봤다시피 뛰어난 샷 블락커이자 좋은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요. 약점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공격의 재능과는 별개로 아직 슈팅이 충분히 여물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시면 3점슛 성공률도 30%고 이제 프리스로 성공률도 7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좀더 NBA에서 훌륭한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에반 모블리가 탑3 안에 뽑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의 1픽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의 케이드 커닝햄인데요. 그 다음으로 모블리를 뽑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칼 앤서니 타운스라는 올스타급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블리를 뽑을지 말지는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랩터스가 드래프트 번호 추첨식이 열리진 않았지만 확률상으로는 7이기 때문에 랩터스 순번까지 남을 확률은 희박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운 좋게 랩터스가 최상위 픽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에반 모블리 꼭 뽑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